문을 좀 닫아주거라. 어찌 그러시옵니까? 무엇을 또 두고 내리셨사옵니까? 민상궁은 나를 맨날 모나 흘리고 다니는 여인으로 아느냐? 예, 그리하옵니다. 어찌 대답이 없으시어요? 하면 수첩 들어갑니다. 서방님. 어쩐 일로 서책을 마다하시고 옷을 다... 제가 온 이유를 어찌하시고 벌써 이불까지... 실은 오늘 문안차 오마마마를 배웠더니 특별히 관상감이 일러 저희 부부의 합방이를 받아놓으셨지 뭐예요? 데뷔마마를 조르고 졸라 받아내신 날짜겠지요. 어찌 그리 놀라는가? 의빈 대감께서 어찌 여길... 책전에 들러 서책을 몇 권 구해오는 길이니만... 하면 공주 자가께서는 지금 누구와 대화를... 보면 아시겠지만 마침 오늘이 길일이고 기왕지사 깔려있는 이불이고 쇠풀도 단숨에 빼라 했으니... 단숨이 아니라 단김에 빼는 것이다. 누구냐 너는! 네 오래비다. 양명을 해보니! 주셔요? 어서 주셔요! 보아하니 여기 이 날짜 세계는 미나 네가 덧붙여놓은 게로구나. 그걸 어떻게... 이토록 조잡하게 위조한 서체로 보고도 모른다면 바보가 아니겠느냐? 오라버니! 아, 설마 두 분이 싸우시는 겁니까? 싸우기는. 쇳불을 단숨에 빼겠다는 여인과 어찌 감히 싸울 마음을 먹겠나? 오라버니 미워요. 그게 다 자넬 향한 내 연심을 배신한 대가세. 아휴, 어쩌다 나는 누이와 연적이 되었을까? 어찌 매번 그러십니까? 어? 내가 뭘? 오실 때마다 매번 공주자가의 심기를 건드리시지 않습니까? 말했지 않은가? 그건 연적으로서의 투기! 얄미워서 그러네? 공주자가의... 어디가 그리 얄미우십니까? 자네를 의빈으로 주저앉히지 않았는가? 대감. 승하하신 선왕께서도 자네를 금상의 친신으로 삼고자 하신 어심을 숨기지 않으셨네. 헌데 왜 하필 자네 같은 인재의 날개를 꺾으신 겐지. 선왕 전하도 미나 공주도 원망스러울 따름이네. 그리 말씀하지 마십시오. 그리 말씀하지 않으면 저리 돌려 말할까? 공주자가께선 저희 집안의 은인이십니다. 멸문을 피하게 된 것도
제가 이리 무탈한 것도 모두 공주제가께서 저를 거두신 은혜 덕분이 아닙니까? 은혜는 무슨? 청운의 꿈도 드높은 포부도 모두 꺾였구만. 에휴.